예, 반갑습니다. 사실은 오늘 저기 국민대회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도저히 몸이 허락되지 않아서 어제 내려와서 그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왔습니다. 이해선 장로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아마 대신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. 근데 참 오늘 하늘은 맑은데 너무나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사실 5년 전 이맘때부터 서서히 탄핵 광풍이 불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려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감옥에 계신데 저는 그러한 안타까움보다는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보다는 절망을 느낍니다.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내년 3월 9일의 대선도 절대로 승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늘 주장해온 것처럼 압도적 승리를 통해서 저들이 도저히 부정선거 회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인데 왠지 제가 저기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도 저를 좀 꺼리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. 아마도 그런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태극기 우리 운동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경계심 내지는 뭐랄 오해 같은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면 많이 좀 바로잡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도 서울의 서초에서는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. 광화문에도 있고 또 종로에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만은 분명하고 탄력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안타깝게도 이 국민의힘 그 선거대책 본부장들이 거의 탄핵 주도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찬밥 도움과 가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일치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그렇게 해야 그 나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은 출발을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한 명 한 명 알리다 보면은 3인성우라 했는데 중구는 3금이라 했는데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